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럼 그럼. 그러면 그 믿음은 살아있을 때 가져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엄마는 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전도를 안 해? 어이에는 낙지, 장어, 전복, 그리고 삼계탕이다. 왜? 지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보충해주는 영의 보양식이니까. 우와. 먹는 얘기라니까. 배고파요. 힘이 먹나네. 어우, 보양식 먹어야죠. 네. 야, 오늘 우리가 이거 촬영하는 날 네네네. 세 편이 날아갔잖아요. MC단에서. 그래서 지금 막 허기가 지는 시간인데 와, 먹는 얘기를 드리세요. 네. 영의 보양식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방집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믿음 없는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도 가정을 이루며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고 내 아이들에게만큼은 믿음을 우산으로 물려준 일이 세상에서 태어나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시댁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 초등학생인 딸아이가 제게 이렇게 말하지 뭐예요. 엄마,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럼 그럼. 그러면 그 믿음은 살아있을 때 가져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엄마는 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전도를 안 해? 이러다 그냥 돌아가시면 할아버지 할머니 천국 못 가시잖아. 엄마 빨리 전도해. 가만히 앉아있다가 한방 크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쁜 손녀가 전도해도 안 되는데 내가 한다고 되겠니? 속으론 이렇게 말했죠. 하지만 곧 말씀드릴 테니 기다려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딸과의 대화를 통해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향한 제 마음과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게 되더라고요. 가까운 사람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자주 보면서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지켜만 보면 소극적인 것 같고. 목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이럴 땐 어이해! 강조하고 강조해도 네. 과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게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지상 명령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감격으로 전해야 할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냥 세상에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착하다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착하다는 기준. 강도들은 돈을 잘 뺏어오는 부하들을 착하다고 그래요. 성실하다고 그래요. 성실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깡패들은 남들을 때려서 돈 뺏어오면 착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기준에 다 착한 거예요. 이 착하다는 기준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인간의 의로는 천국에 갈 자가 없어요. 행위로도 천국 갈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당연히 말하고 당연히 전하고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게 전도고. 내가 죽다가 살았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죽어가요. 근데 사는 방법을 내가 알아요. 그러면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 안 가르쳐줘야 돼? 가르쳐줘야지. 안 가르쳐주면 나도 살인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관심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사명이 전도다. 지상명령이다. 그래서 끝없이 말하고 끝없이 전하고 끝없이 증거해야 된다. 예수 믿어요. 교회 다닙시다. 직접 대놓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 어려우면 우리 쌤TV가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방송 프로그램도 친한 친구에게 전해주는 거, 전달해주는 거, 그런 것도 방송 전도가 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VIP데이라는 걸 해봐요. 전도축제? 전도축제를 해보는데 나름대로 막 사람들에게 가차가차 해가지고 하루만 가져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를 기점으로 우리 교회 등록한 교회들의 이야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도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저 친구를 먼저 이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래 나는 이 교회를 안 나온 지가 벌써 7년이네요. 근데 이번에 초청잔치를 통해 우리 교회로 와보니 내 친구는 저렇게 적응하고 있고 이렇게 와보니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항상 가변적인 존재여서 어떤 타이밍에 어떤 생각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둘이 멀쩡히 있어도 집에 가다가 너무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슬픔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에 야, 우리 교회 가자. 이런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하면 전도가 되는 거고 말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된다. 따라해봐요. 말하면 전도되고 말하지 않으면 전도 안 된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죠. 자꾸 얘기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건 병임이가 아니라 방임이다. 병임이를 방임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러니까 병임이가 될래요 저는. 네. 내가 듣기 싫어도 저 사람 살려야 되니까. 네. 나 이거 안 먹어 그래도 때려서 먹이는 게 있잖아요. 왜? 살려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우리의 끝없는 사명이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임하고 있는 인물들이 너무 많이 지금 생각이 떠올라요. 나네요. 떠올랐어요? 네. 네. 병임이가 돼야겠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하는 병임이가 돼요. 최방임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제주에서 사연 보내주신 방집사님 말해야 된대요. 갈등 고민 걱정은 이제 그만. 여러분 곁에 어이가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고민 보내주세요. 저희가 기도하면서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전달. 여러분이 어이애와 함께 해주시는 길입니다. 신앙생활 고민상담소 어이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